평화로운 바다에 정막을 깨는 호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위로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예보 살펴보시죠. 슈퍼문 대조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고조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인천이 737cm, 군산 574cm로 예상되는데요. 주말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은 높아지겠고요. 벌써부터 제주 성산포에선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8시 55분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고는 동해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게 예상되는데요. 1m를 넘기겠고, 특히나 제주와 남해안에선 2m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은 근래 평균 수온과 비슷하고요. 오전 기준 남해안과 제주에서 27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조류는 급하지 않은데요. 성모수도에서 최강유속 2.4노트로 예측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속도가 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의 항만해양지수 보시죠.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듯이 경계까지 띄운 상황입니다. 아주 가까운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칠 수 있으니까요. 출항뿐 아니라 하역 작업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